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여기는 어디죠? 여기는 BH 카라반 화성 직영점입니다. BH 카라반. 제가 일전에 이제 김포 본점에 가서 촬영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여기 화성에 딱 내려왔는데 이 제품이 있길래 이거 피닉스 440이네요.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아니에요. 이거 피닉스 650이에요. 그러시더라고. 예, 650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액을 여쭤봤는데 이거 금액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 저희가 프로모션 무보 포함 3,500만 원. 무보 포함해서 피닉스 650 금액이 3,500만원입니다. 그럼 이거는 600급 제품인가요? 이거는 명칭은 650이지만 실질적으로 5m 80 안에는 실내 공간이 5m 80. 예, 5m 80. 그럼 이거 총 길이가 어떻게 돼요? 프레임까지? 7,680입니다. 7,680? 예. 7m가 넘는구나. 7m가 좀 넘죠. 이제 길이가 7m가 넘기 때문에 이제 주차 공간이 확보가 되신 분들이 이제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 제품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500급 후반에서 600급 초반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좀 더 큰 기종의 카라반 구매를 생각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좀 더 큰 기종으로 기변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 한 달아 저희가 네. 그냥 눈물을 머금고 마지막에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제품 딱 한 대 있는 거예요. 네, 마지막이다. 김포에도 없는 거죠? 지금 이 제품은 여기 화성 직영점에 단 한 대가 남아 있습니다. 이건 어디 가서도 구매할 수도 없고요. 무버 포함해서 3,500만원입니다. 베일리 650. 지금 여기 이제 전면은 시그니처죠? 예, 베일리 특허창이죠? 3중 분할창. 3중 분할창으로 해서 가운데는 저 위까지 쭉 뻗어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 밖을 보시면은 시야가 개방감이 아주 끝내주죠. 자. 피닉스 650 제품입니다. 야, 확실히 길이가 길어서 그런가 카메라에 꽉 차요 지금. 그리고 아래를 보시면 원축이네. 예, 이거는 원축 차량입니다. 그럼 무버는 한 세트 들어가겠네요. 예, 무버는 원축 전용. 근데 무버 서비스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무버 포함해서 3,500만원입니다. 여기는 뭔가요? 여기는 이제 난방을 하실 때 가스통이 네.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아, 가스통. 예. 그러면은 여기에 트루마 들어가나요? 여기는 보일러는 트루마 콤비. 콤비 보일러 들어가고, 예.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연료인 가스통을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트루마 콤비는 기본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보일러는 그럼,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럼 난방하고. 난방과 이제 온수. 난방하고 온수 모두 가능한 트루마 콤비 보일러가 기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 창문 보세요. 진짜 크다. 창문이 이렇게 쭉 나 있는데, 이거 2층 침대인가 보다. 예. 이따가 안쪽에서 보시면 2층 침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요. 네. 1층에서 이게 창문이 있고 2층에도 정문이 있습니다. 아, 2층 침대예요, 여러분. 이 제품. 와, 이거는 이제 실내 가서 보도록 하고요. 여기는 뭔가요? 아, 여기는 이제 수납 공간이네요. 예, 서비스 도안 수납 공간입니다. 침대 밑에. 아, 이거 지금 2층 침대에 있는 1층 침대구나. 예, 맞습니다. 거기 실내에서도 오픈이 되나요? 예, 실내에서도 오픈이 되시고요. 바깥에서 이제 캠핑 용품이나 간단한 의자. 테이블 여기다가 보관 가능하시죠. 아, 확실히 안에 그 높이도 높고 넓네요. 외부 수납 공간 포함되어 있고요. 네. 여기는 화장실 카세트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아, 고정식 변기 들어가나 보다. 예. 고정식 변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블랙 카트리지 여기가 예. 이제 대포 듣고 들어가네. 이건 뭐예요? 여기는 이제 화장실. 화장실 물. 화장실 물? 여기는 화장실, 영국실 같은 경우에는 네. 화장실을 청수통에서 쓰시는 게 아니라 화장실 물을 따로 이쪽에다가 보관해서 쓰시는 겁니다. 아, 거기다 물을 그러면 넣는 곳이에요? 예. 아, 이것도 제가 처음 알았네. 뒷부분입니다. 베일리 피닉스 로고 보이고요. 명칭 650도 보입니다. 여기가 이제 옆면부고요. 여기도 이제 대형창이 놔져 있고요. 한번 실내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것이 베일리 피닉스 650의 현재 실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아까 전에 외부에서 봤던 3중 분할창으로 아주 널찍한 개방감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거 도어도 오픈되는 거죠? 예, 충분히 오픈이 가능한 거고요. 아, 이렇게 여시면 시원한 바람도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아, 블라인드도 있고 모기장도 있네. 블라인드로 닫히기도 하고요. 이게 보면은 그냥 일자로 쭉 떨어지는 게 아니고 곡선이거든요. 예. 근데도 이게 들어가네. 기술이 다르긴 하구나. 전면에 있는 세 개의 창문은 모두가 다 풀오픈이 가능하고 모기장과 블라인드가 달려 있습니다. 야,
공간이 정말 넓네. 제가 지금 뒤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거실 공간. 거실 공간이고요. 네. 갈비살 나오고 연결을 하면 침대, 침실 공간으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야, 두께 보세요. 정말 푹신푹신하고 영국 그 특유의 좀 분위기가 딱 나는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창문에 있는 커튼하고 지금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거실 부분이고요. 요 유럽 분들은 보니까 꼭 이렇게 소파에 앉아 계시더라고. 그죠? 예,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에 보시면 뭐 스피커도 있네. 스피커도 다 JVC로 다 들어가 있고요. 네. 오디오도 들어가 있습니다. 오디오도 기본 포함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뭐 블루투스 오디오인가요? 블루투스 오디오죠. 블루투스 오디오도 모두 포함이 되어 있고 위로는 이제 상부장 널찍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문이 모두 이렇게 가능합니다. 시원하게 당연히 무기장도 설치가 가능하고요. 안막도 가능합니다. 아이들하고 바다 쪽에 캠핑 가서 이렇게 소파에 앉아가고 바다를 보고 있으면 정말 좋은 추억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테이블. 아, 티테이블. 네. 티테이블도 기본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거실 쪽에서 안쪽을 바라본 모습입니다. 와, 안에 공간 보이시죠? 5.8m의 넓은 실내 공간이고요. 높이가 엄청 높아요. 여기 지금 실내 높이가 어떻게 되나요? 실내 높이는 1960입니다. 1960? 예. 와, 높은 실내 공간이 모두 확보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출입구에서 딱 들어오면 보이는 주방. 싱크볼. 싱크볼 이거 지금 다 포함되어 있고요. 예. 가스 오븐인가? 가스 오븐이고요. 가스레인지. 예. 대포드 거, 가스레인지, 가스 오븐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외부에 있는 가스통을 채워서 여기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실내에서. 사용 가능하십니다. 오븐하고. 유럽 사람들은 오븐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전자레인지를 좋아하고 전자레인지 같은 것도 뭐 전자레인지도 도메틱 포함이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있고요. 도메틱 야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수납 공간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수납 트레이까지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청소통이 들어가나요? 이거는 영국식은 따로 청소통은 안 들어가고 네. 청소는 바깥에 이제 외부 아쿠아롤로 주입이 가능하죠. 직스킷으로 사용을 네, 하는 거죠. 아쿠아롤에 물을 받아와서 직스킷 연결하시면 실내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 요거는 이제 3웨이 냉장고라고 도메틱 뭐 가스로도 가능하고 배터리 네. 가능하고 전기 220AC로도 가능하십니다. 아 모든 걸로 다 대용량 3웨이 도메틱 냉장고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원하는 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네. 거고요. 이야 여기에 테이블이 또 있었네. 예, 간단한 테이블이 있습니다. 와, 여기에도 두 명이서 편하게 앉을 수 있게. 야, 이것도 뚜껑 소파야. 예. 플라스틱 의자가 아니고 뚜껑 소파로 해서 테이블이 2인 식탁이 놔져 있습니다. 혹시 이것도 침대로 변환되나요? 예, 이것도 침대로 와. 변환이 가능합니다. 아, 이거 머리에 거는 방식이구나. 예. 여기도 성인 한 명이 편하게 침대. 누울 수 있는 예. 침상 공간으로 변환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도 테이블의 침상 변환이고 여기는 거실인데 여기도 침상 변환이 되고요. 예. 아, 침상 잘 때는 맞네. 이렇게 또 간단하게 테이블로 변환이 됐습니다. 야. 그리고 위쪽으로 상부장 널찍하게 놔져 있고요. 야, 상부장도 그냥 통 공간이 아니네. 분할되어 있어요. 이렇게 널찍한 상부장 공간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안쪽으로 보시면 이 스위치 조명도 기본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가 넓기 때문에 여기에도 핵개창이 있어. 이쪽에도 이제 오픈이 되는 핵개창이 놔져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왼쪽으로 짜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아. 2층 침대. 2층 침대입니다. 실내 공간이 5.8m인데 지금 침상이 양쪽으로 있고 이거는 이제 고정 침대인 거네요. 네, 한마디로. 고정 침대고 밑에 쪽에는 아까 외부에서 했었던 수납 공간 실내에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 독서 등이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도 이렇게 편하게 활용할 수가 있고요. 대표님 여기 한번 누워보시겠어요? 저는 대표님이나 충분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충분하게 네, 아주 널찍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편하죠. 네, 2층 침대 안에도 이제 창문이 놔져 있고 위쪽으로도
창문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계단이네. 계단에 이제 고정되어 있는 거죠? 네, 고정되어 있습니다. 튼튼하게 고정 계단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야, 독서등도 위아래로 다 놔져 있구나. 다 놔져 있고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여자 아이들 오면 정말 좋아하겠다. 이거는 이제 안전상 75kg. 네. 75kg까지? 75kg까지. 저는 그러면 안 들어가는 걸로. 대표님, 그러면은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배터리나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옵션 사항입니다. 배터리나 에어컨은 옵션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에어컨 선택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에어컨은 250만원 정도 생각하셔야 돼요. 250만원? 루프 에어컨 들어가나요? 루프형 에어컨. 실외기가 들어가지 않는? 위에 천장형 루프형 에어컨. 천장형 도메틱 루프 에어컨. 예, 250만원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배터리 옵션도? 옵션이 옵션으로, 이제 옵션으로 가능하실 거예요. 선택 가능한 거. 그거 이제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나 그런 거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3,500만 원의 기본 금액으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화장실인데 전에 피닉스 440 찍었을 때 독립 샤워실이었거든요. 네, 이것도 똑같이 독립 샤워실. 아, 이것도 똑같아요? 짜잔! 아, 여기 후면부로 해서 독립 샤워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이제 샤워기하고 핵기창, 환기창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화장실 고정식 변기. 고정식 변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적용되어 있고요. 이런 옷장입니다. 아, 여기에도 수납 공간이. 여기에는 이제 뭐 이불이나 아니면 겨울철 패딩 같은 거. 예. 네, 보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수면대도 있고요. 화장실 용품 보관할 수 있는 화장실 용품 보관함도 있습니다. 제가 뒤로 한 발자국씩 뒤로 가볼게요. 이게 지금 얼마나 넓은 공간인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피닉스 650 전면창 있는 부분에서 현재 안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넓어요. 대표님, 지금 이 피닉스 650 한 바퀴 쭉 둘러봤는데요. 예. 이 제품 단 한 대 남았다고 하셨거든요. 이거는 김포에도 없고 여기만 와서 볼 수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화장점에만 한 대, 마지막 한 대. 저희 BH카라반에. BH카라반 요 피닉스 650 제품은 여기 화성 직영점에 오셔야만 실물로 보시고 계획을 하실 수가 있는데 무버까지 포함해서 3,500만원이고요. 그리고 현재 이렇게 들어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즉시 출고. 즉시 출고 가능하시고요. 네. 계약 이후 열흘 안에 바로 출고 가능하십니다. 옵션 선택까지 모두 하신다고 하면 열흘 안에 바로 출고가 가능하십니다. 수도권에 살기 때문에 김포에서 출고받고 싶다. 그럼 저희가 그쪽으로 김포로 이동해서 갖고 이동해서 바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아, 그쪽에서도 가능해서 그쪽에서도 출고받고 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김포에 사시는 분들 혹시 근방에서 구입하신 분들은 거기 주차 공간도 사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저희가 이제 BH카라반 본사에는 주차 공간이 넓기 때문에 유상으로 저희가 주차 서비스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근방에서 구입하신 분들은 주차 공간이 어려우신 분들은 예, BH카라반 본점에서도 주차장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3,500만원이고요. 혹시 600급 카라반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서두르셔서 위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대표님, 지금까지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